7. 오늘 닭수업 대성공. 막 강아지 만지는 것 같아요. 되게 멋져요, 선생님. 별로 동물도 못 만지고 막 그러는데 만져보니까 안 무섭던데. 아유, 우리 친구들 닭과 함께한 좋은 추억 됐으면 좋겠네요. 그렇게 촬영 내내 수많은 닭 이름에 고뇌했던 제작진 혜진 씨에게 닭 이름표를 선물했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애완닭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. 또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상에 이렇게 멋진 닭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. 무려 20여 년 이상을 산다는 닭. 반려동물로서도 꽤 매력있지 않나요? 평생을 닭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진 씨. 훗날 그녀가 세울 닭들의 왕국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. 가을바람에 실려온 달콤한 향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. 이게 좋아라, 이게 좋아라. 난 것도만 진짜 갖다 버리지. 강아지를 무척 사랑해. 그런 거 이 엄마가 여태 기른 거예요, 아기처럼. 아주머니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건 언제나 변함없이 그 뒤를 따르는 강아지들. 하지만 여기 아직 집 밖을 나서지 못한 한 녀석.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세상을 꿈꿔봅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부근해지는 한 시골집. 환영 인사 한번 요란하게 시작하는 이 집 견공 중 둘째. 이게 뭐예요? 얘는 얼룩이요. 얼룩이? 예. 방울이도 빠질 수 없다. 막내만이 가능한 애교를 선보이고 덩치만큼이나 먹성 좋은 셋째 보배. 이래 봬도 숙녀랍니다. 호기심 많은 넷째 백호. 그리고 남은 한 녀석은 쭈맹이에요, 그래. 맞이답게 의젓하다 싶었던 그 순간 조금 다른 모습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한 녀석. 뭔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인데 다리가 다 없어요. 내가 맨몸으로 밀어내는 걸음. 쭈맹이 왔어. 어휴. 다리가 이래요, 그래. 예.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흔적만이 겨우 남은 녀석의 네 다리. 꼬리는? 다리가 있어야 할 빈자리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? 날이지. 네. 이틀 되는 날 여기가 이렇게 이게 다리 이게 저기 껍데기만 있어갖고 이게 떨어져 나가더라고. 그래갖고 지금 네 개가 다 없어요. 그리고 여기 귀도 이게 좀 잘려져갖고 여기도 없고 꼬랑지도 없고. 지난 3월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 눈도 뜨기 전에 어미는 집을 나가버렸다는데. 다행히 한날 태어난 동생 얼룩이는 건강했고 그래서인지 쪼맹이에게 마음이 더 쓰인다는 아주머니. 불쌍하니까 애착이 좀 가는 거지 뭐. 진짜 얘는 뭐 내가 안 돌봐주면 안 좋은 거죠. 그 지극정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. 태어났을 때 봤을 때는 진짜 눈물 나오더라고. 너무 안타까워. 그래도 잘 컸네요. 예. 아이고 잘하네. 잘했어요. 자기 자식보다 더 위했는데요. 뭐 얼마나 위했다고. 그러니까 길렀지. 웬만한 사람 같은 못 길러 갖다 버렸지. 아주머니는 그저 녀석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한다. 얘는 잘 주로 안 움직이는 편이거든요. 예. 주로 잠만 자고 그래서 이렇게 깔아줘 갖고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요. 겨우 몇 걸음을 떼기 위해서 온 몸을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할 녀석. 이렇게 왔어? 아니 착해라.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걸 자꾸 뒤에서 여기가 납작해요. 아이고 저러네. 하지만 쪼맹이는 참 밝고
다른 강아지들처럼 뛰어놀고 싶어하고.